네, 이번 시간에는 브이레 썬라이트를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외부 익스테리어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크리에이트 라이트, 브이레이 라이트 중에서 브이레이 썬을 하겠습니다. 자, 태양빛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때 인발로먼트 브이레이 스카이를 환경으로 쓰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네, 오케이 하도록 할게요. 예스. 자, 그 다음에요. 태양빛은 탑뷰에서 약간 모습의 변화를 이렇게 줬습니다. 네, 브이레 라이트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요. 퍼스펙티브 부 현재 보고 있는 걸 카메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잘 모습을 이렇게 위치를 잡았고요. 컨트롤 C 하게 되면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요 카메라의 위치에 맞춰서 일반 카메라로 브이레이 썬라이트를 해주진 않고요. 브이레이 썬은 반드시 브이레이 피지컬 카메라를 써야 돼요. 카메라가 있는 곳에 맞춰서 피지컬 카메라를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브이레이 피지컬 카메라. 자, 카메라를 이 정도에서 이쪽 타겟의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카메라도 일반 카메라에 맞춰서 모습을 잡아볼게요. 카메라의 타겟도 셀렉트 카메라 타겟에서 타겟의 위치도 잘 맞춰줍니다. 자, 이제 이곳에 와서 C 하고 눌렀을 때 일반 카메라냐, 피지컬 카메라냐? 아, 나는 피지컬 카메라를 쓰겠다라고 했더니 피지컬 카메라로 변형되는 걸알수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피지컬 카메라를 선택해서 카메라의 설정값 좀 잠깐 살펴볼까요? 자, 피지컬 카메라. 모디파이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필름 게이트. 얘는 바로 저게 렌즈 미리수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리로 밑으로 내렸을 때 커스텀 밸런스. 이게 흰색을 무엇으로 해줄 거냐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흰색으로 바꿔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F 넘버가 숫자가 작아질수록 밝아져요. 셔터 스피드도 숫자가 작아질수록 밝아집니다. 셔터 스피드는 한250 정도 줄게요. 필름 스피드는 ISO. 얘는 주변의 조도값을 얼마인지 인식해 주냐라는 건데요. 얘는 숫자가 커질수록 밝아집니다. 얘는 한200 정도 줘 볼게요. ISO는 800 이상을 올리게 됐을 땐 전체적으로 좀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렌더 셋업에서 렌더 설정을 조금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V-Ray 렌더 설정 시 이미지 샘플러를 V-Ray 렌즈코 필터 요거를 좀 사용해줘도 좋겠고요.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일레디언스와 라이트 캐시를 선택해서 해봅니다. 우리가 렌더링 시볼수 있도록 쇼 칼큘레이션 펄스 직접 빛의 효과도 보겠다. 둘다 한번 체크를 해보죠. 라이트 캐시도 진행하는 동안 보겠다. 칼큘레이션 펄스를 체크했고요. 렌더를 보시면 자, V-Ray 선은 실제 태양빛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태양빛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환경도 V-Ray 스카이가 설정이 된 거고요. 반드시 피지컬 카메라를 써야 된다라는 거, V-Ray 피지컬 카메라와 연동이 되어야지만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일반 카메라에서는 너무 환해서 타버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밝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얘가 지금 하늘빛이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는데요. 태양의 위치가 이렇게 땅과 가까워지겠다라고 하면은 초저녁이나 아침 새벽녘으로 완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게 위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정오로 표현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서비티, 서 아, 이는 뭐 먼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치가 3 정도 됐을 때 부드러운 하늘빛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얘가 수치가 높아지면 한10 정도 되게 되면은 먼지가 많아지는 것으로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오존 같은 경우는요. 수치가 0일 때는 전체적으로 노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수치가 1일 때는 맑은 하늘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여기 기본값을 쓰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하늘빛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